어떤 고민 있어서 왔어? 아니면 어떤 마음 보려고 왔어? 저는 달라고 뺏는 것만 요구하는 걸 내 주장을 못 하고 뺏는 마음을 못 쓰는구나. 예. 그치? 예. 아니 돈을 꺼주고 달라고를 못한대. 지 돈인데 달라고 할 때 뺏는 거로 느껴지는 거야. 그치? 예. 그 뺏는 마음을 보면 어때? 되게 두려움, 두렵지? 두려움이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 분별이 돌아가면서 막 상대가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상대 걱정부터 똥을 싸라. 똥을 싸. 지가 고양이 걱정하는 거지. 네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예. 마음이냐면 네가 딱 뺏으려고 할 때 이렇게 가해자가 이래. 나쁜 새끼야. 왜 뺏어? 뺏지 마. 뺏지 마. 너 같은 새끼는 굶어 죽어야 돼. 아무것도 갖지 않고. 민폐야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으면 살아야 되는데 왜 달라고 해? 어? 그냥 다 줘! 그리고 갖지 마! 이렇게 가해자 올라와. 네 남자, 이 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해? 가지라고 해? 개 병신 새끼가 뭘 할 수 있어? 자격이 있어?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저 지하 100m에 그냥 처박혀 있다가 짐승처럼 그냥 있다가 그냥 괴물처럼 살다 죽으라. 요구도 하지 말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개 병신이? 그렇게 가야 할 때 예. 영도가 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예. 영도는 네가 아니야. 영채님의 자기의 소중한 영채님의 자식인 영. 영을 네 몸에 줬어. 영은 아들이야. 영채님의 아들이야. 영채님이 울어. 너무 슬퍼. 너무 아파하니까 영도가. 너무 속상해. 너는 너라고 생각해서 막 그러는데 영도는 영채님이 이 지구별에서 이 생을 살게 네 친구로 줬어. 네가 그걸 몰라. 그리고 마구 가해하는 거야. 그래서 뭘 남을 주는 건 줘도 받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같은 건 받지도 말고 그렇게 병신처럼 살다 죽고 너 같은 건 마누라도 얻지 말고 너 같은 건 개병신이니까 제일 불행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그 영도는 네가 아니야. 영채님이 아들이야. 너한테 주. 되게 되게 아름다운 아기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대로 살아. 걔는 개병신 살아라 그럼 그렇게 살아. 되게 슬픈데 할 수 없어. 내 주인이 그렇게 살으라니까 나는 그냥 멋지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아.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그럼 못 받아. 주기만 해라 그럼 주기만 해야 돼. 이상하잖아. 머리로는 받고 싶은데 안 되잖아. 입이 안. 예, 예. 네가 명령했으니까 영도한테. 내 인생에 온. 내 인생에 온. 영도에게. 영도에게. 남자에게. 남자에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한테 와줘서.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멋진 남자인. 멋진 남자. 너로 살 수 있어서. 너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도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도에게. 잔인하고 냉정하게. 잔인하고 냉정하게. 너 같은 새끼는. 너 같은 새끼는.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너로 태어나서. 너로 태어나서.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거지 새끼로. 거지 새끼로. 사랑도 받지 말고. 사랑도 받지 말고. 찌질한 열등이로. 찌질한 열등이로. 병신처럼 살다가. 병신처럼 살다가. 직소리도 내지 말고. 직소리도 내지 말고. 뒤져버리라고. 뒤져버리라고. 잔인하게. 잔인하게. 짓밟고. 짓밟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나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버림받은. 영도가. 영도가. 아파요. 아파요. 나를 너무 사랑한 영도가
나를 너무 사랑하냐, 호가.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파요. 아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치주고 버려도. 나를 수치주고 버려도. 짓밟아도. 짓밟아도. 나만 인정하면. 나만 인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인정 못 받아서. 나한테 인정 못 받아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영도가. 영도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채님이 주신. 영채님이 주신. 영채님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영채님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영채님의 자식이라. 영채님의 자식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보물덩어리라고. 보물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가. 영도를 구박할 때마다. 영도를 구박할 때마다. 수치 줄 때마다. 수치 줄 때마다. 아프게 할 때마다. 아프게 할 때마다. 영채님이 아파요. 내 소중한 아들을 아프게 하지 마.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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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보물인. 내 귀중한 보물인. 영도를. 영도를. 수치주고. 수치주고. 열등히 만든 것을. 열등히 만든 것.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영채님을. 영채님을. 아프게 한 것을. 아프게 하고.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슬프게 한 것을. 슬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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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인정하면. 나만 인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영도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영도를. 내가 열등하다고. 내가 열등하다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구박했습니다. 구박했습니다. 내 명령에 따라. 내 명령에 따라 열등하고 열등하고 아프고 아프고 다 빼앗긴 다 빼앗긴 찌질한 남자로밖에 찌질한 남자로밖에 살 수 없었던 영도가 살 수 없었던 영도가 아파요. 아파요. 멋진 남자로 살고 싶은데 멋진 남자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아. 다 빼앗긴 다 빼앗긴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영도가 영도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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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나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나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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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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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요!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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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잔인하게 잔인하게 내 남자를 수치준 내 남자를 수치준 무시하고 짓밟은 무시하고 짓밟은 열등이를 만든 열등이를 만든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내 가해자의 수치가. 내 가해자의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 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 내 가해자를 보고. 내 가해자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내 피해자의 아픔도. 내 피해자의 아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영도의 두려움이. 영도의 두려움이.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것을.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가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가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평생을. 평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도와. 영도와. 가족들을. 가족들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에 끌려다니며. 가해자에 끌려다니며. 미움 쓰며. 미움 쓰며.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조상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 가해자 마음을. 가해자 마음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나라고 인식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식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집에 농약병이 선반에 있대요. 그럼 농약병만 보면 그렇게 무섭대. 병인데. 병을 그 병을 보면 농약 먹으면 죽죠. 죽죠. 그렇지만 그 농약벌이 병이 발달려서 나한테 와서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먹기 전에는? 아니지. 근데 얼마나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했는지 모든 게 가해자로 투사돼. 농약병이 무서워서 못 봐. 그래서 어느 날 미션 내줬어. 농약병 한 100개 사다 놓고 맨날 봐라. 두려움 느껴라. 가해자 보는 두려움. 그걸 못해서 혼나고. 네 가해자 얼마나 인정 안 했어? 모든 걸 가해자로. 농약병도 가해자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내 남자를. 내 남자를.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발광하는. 발광하는. 미치광이 가해자가 납니다. 미치광이 가해자가 납니다. 미치광이 가해자가 납니다. 그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을 버려서. 평생 내 남자를 학대하며. 평생 내 남자를.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야 무슨 약이 올라오냐? 어 왜 농약 같은 거. 독극물이 올라오는데? 누가 먹었어? 그거? 응? 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도. 할머니? 아우 이제 농약 기운이 올라. 독극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네. 네 조상들이. 가해자가 납니다. 아프게 죽으라고. 아프게 죽으라고. 너는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고통스러워야 된다. 내 남자를. 내 남자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공격하는 가해자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도. 이렇게 아프게 하고도. 내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영도를 공격하면. 영도를 공격하면. 이렇게 아파지는 것을. 이렇게 아파지는 것을. 병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열등이가 되고. 열등이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을. 거지가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마음의 힘을. 마음의 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육체를 붙들고. 내 육체를 붙들고. 내가 마음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마음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독극물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꼭 피를 보고 죽었네, 조상이. 아우, 정말 내가.
되살기. 니네 집 가게에 관여해. 그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가해자의 염력이 주로 뭘 일으키냐면 돈 뺏고 병만 드는 거야. 근데 병을 곱게 안 죽인다고 그러는 거야. 이를 갈면서 아프다 죽는 거야. 그런 병을 만들겠다. 그리고 옆에 사람은 다 병 만들어서 병으로 죽고 가는 거를 죽어가는 걸 보면 더 무섭지, 그치? 그래서 고통 주고 나도 병으로 아프게 죽어가서 남들 힘들게 하면서 가게에 저주가 걸린 거지. 아우 정말. 그 가해자 인정해야 돼. 알겠어, 아가? 조상들이 있잖아. 막 때리고 뺏고 남 무시하고 막. 그래서 남을 되게 아프게 한 그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와갖고 다 준대로 받지, 그치? 그 마음이 너를 가해하는 거야. 이 새끼 죽어 아무것도 같지만 너 이렇게 조상의 아픔이야. 그 업보 총상이야. 그거 다 네가 가해자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야. 두려움 떴다 하면은 보고 딴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네 가해자가 떴구나. 그래서 풀어야 돼. 네 가해자. 너한테 가해하고 있는 거야. 이 죽어 이 병신 새끼. 막 하면 올라올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응? 영도 이 새끼 죽여. 이러면 올라오지, 그치? 그게 네가 그렇게 무섭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걸 인식해야 돼. 여러분이 두려움이 안 떨어지는 이유. 헛방이라 그래. 집이 안 구해져서 두려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두려워. 거짓말. 헛방. 그러니까 두려움이 안 떨어져. 맨날 두려움 속에 살아. 자기 마음을 보는 두려움인데 어떤 가해자인지 금방 찾아내. 금방 찾아내지. 그 두려움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걸 먼저 인식해.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가해자인지 빤히 보이지. 금방 보이지. 혜영이 같은 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가해자고. 영도는 그때그때 달려오는데 너는 너 죽으라고 하는 가해자야. 병 만들려고. 그래서 니네 식구가 다 죽을 병 걸려서 아프잖냐. 그 가해자 인식 안 하고 맨날 두려움에 떨고. 왜 두렵겠어? 계속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네 마음은 염력이야. 알아들어? 말하는 대로 돼. 실현력이 엄청 강해. 빨리 가해자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가해자가 네 남자한테 명령하는 대로 네가 이 꼬라지로 산 거야. 아버지도 그래서 죽었어. 계속 내면에서 가해자가 죽어 이 개새끼야. 죽어. 대가리 깨서 죽어 이 새끼야. 계속하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약 먹고 죽은 거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것도 편히 죽게도 안 해요. 반드시 피를 보고 되게 고통을 받고 죽으라고 막 계속하면 거기에 딸려가는 거야, 에너지. 알아들어? 사람들은 현대인은 다 미신이야. 뭐 무당이야, 사이비야. 계속 그래봐. 얼마나 아파지는지. 그렇게 조롱하면서 무당집 애배가고 점집 애배가요. 마음은 염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영해작용이야. 네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계속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네 가해자 보는 두려움 인정해. 알았어? 그래서 전화해서 벌써 돈 달라고 할 때 가해자가 네 마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갖지마 이 새끼야. 자 그럴 때 올라오는 두려움은 그럼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네 가해자 그 네가 만든 가해자. 그 가해자도 네가 만들었지. 딴 사람이 네게 해야 되고 병신 새끼야 갖지 마 이러지 않았잖아, 그치? 네가 만든 가해자를 보고 네가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움이 가짜야. 그럼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가짜인 걸 딱 알고 이 두려움을 딱 인정하고 가짜라고 해야 이 가해자가 내려가는 거야. 가해자가 저절로 내려가지 않아. 내가 두려움을 진짜라고 이 돈 달라고 해서 두렵다고 하는 한 가해자는 안 내려가. 이게 가짜인 걸 인정해야 돼.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하면 이게 내가 만든 가짜구나 하고 자꾸 두려움을 느껴주고 인정해서 어느 날 인정되는 날 가해자가 떨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야. 그때까지 가해자가 계속 난리쳐. 그러면 너는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 가해자의 염력으로부터. 계속 아파지고. 알겠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 한 번에 안 돼. 왜? 니네 조상은 진짜 천년 이상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염력이 얼마나 세.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그렇게 아프게 죽잖아. 너는 내 말을 못 믿지 않을 거야.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그치? 온 가족이 다 아프게 죽어. 다. 병 걸리고. 그치? 엄청난 가해자가 있는데 남한테 가해해서 그걸 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나라고. 남한테 가해한 가해자. 조상의 아픔을 다 인정해야 돼. 그 두려움은 그걸 보는 두려움이야. 남한테 나쁜 새끼란 소리 들을까 봐. 그거 자기가 자기한테 하고 있잖아. 그 가해자가 너지만 너의 조상. 오케이? 남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조상의 마음. 조상도 나라고 인정해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알겠어? 미안.